세 번째 질문인데 이거는 무속적으로 이야기하셔도 상관없고요. 네네. 무속적 아닌 걸로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인생의 선배로서 여자 여자분들 특히나 이걸 보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네. 나도 이런... 여대를 많이 안 해봐서 진짜야. 이성을 만나도 네. 자꾸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이성을 만나도 자꾸 실패하는 경우. 근데 이성을 만나서 실패하는 경우 중에 정말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자 입장에서? 네. 이건 남녀 통틀어서 아닐까?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진짜 정신적인 문제나 뭔가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안 꼬이는 경우도 있지만 조상에서 막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을 못하고 가신 조상이 있다거나 뭐 그러는 경우에도 있고 뭐 정말로 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남자와 나와 중간에 뭔가 살이라던가 뭔가 합의가 들지 않는 경우에도 자꾸 이게 틀어지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여자 같은 경우에 자궁살, 백호살 이런 거 있잖아. 나를 만나는 남자들은 다 실패를 하고 마음 주고 몸 주고 정 주면 다 떠나버리고 맞잖아. 그러니까 뭐 살도 있는 거고 뭐 조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꼭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이게 답이야 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사람 개인마다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일반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요?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는 연애를 못하는 거지. 밀당도 못하고 여자가 너무 들이대도 질리지 않을까? 좀 튕기는 맛도 있어야 되고. 왜 듣고 보여? 있지? 밖에 누가 듣고 있을 거야. 네. 일단 모르겠어요. 저는 남자로서 이제 봤을 때 네. 남자는 거의 이제 여자분들이 들이대면 네. 좋아요? 아니요. 정내미가 좀 많이 떨어지죠. 그래. 좀 튕겨야 맛이 있지. 네. 좀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뭐 다른 분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죠. 당연히. 그쵸. 밀당이 네. 중요해요. 너무 또 근데 너무 있잖아 너무 튕기잖아요. 네. 진짜 얼굴도 못생기고 진짜 막말로 말해서 어? 네. 막 진짜 보잘것도 없어. 근데 자기 잘났다고 막 튕겨. 그럼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쵸. 세상에 깔린 게 여자가 엄청 많고 남자도 많은데 적당히 해야지 뭐든지는. 그러면 이제 나 말 너무 좀 그렇게 한다. 아 괜찮아. 어차피 내가 아니 먹는데. 첫 방송 나가자마자 아한테 완전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그러면 이제 이성을 만날 때 이런 거는 좀 해라 좀 이런 거 있나요? 여자들은? 예. 뭐 처음 만났을 때라기보다는 뭐 사람마다 보는 개인 취향이 있지만 느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예. 뭐 솔직히 모르겠어. 인연합의가 들었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저 가만히 있으면 이 남자가 좋아하겠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상대방을 만나던 간에 예의와 존중은 항상 꼭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믿음, 신뢰 이런 거 예의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한테 예의를 갖추면 이 사람도 그만큼 나한테 해줄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막 행동도 밉게 하고 무시하고 이러는데 상대방에서만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면 그건 정말 못된 것 같아. 일반 사람으로 봤을 때는요? 아니 일반 사람이잖아요. 아 일반 사람 무속하고 섞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쿨하게. 쿨하게? 네 쿨하게. 이거 뿌처리야. 일단 알겠어.